안녕하십니까. 저는 65년생인 58세 남성입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소모에서 기점 반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산업공학과를 나왔지만 대학 3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 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고 바로 장사를 하며 50대 중반까지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책이라고는 제대 이후 한 번도 보지 않던 제가 공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3년 전에 토목 현장에서 알바를 하던 중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안전관리자 구하기가 힘들다는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현직에서 산업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현재 안전관리자의 현황을 듣고 난 다음 나이가 있어도 현직에서 경력만 인정되면 고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9월 16일부터 토목에서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초보자라 월 350만 원 준다고 하는데 2, 3년 지나 경력이 되면 400 이상은 준다고 하네요. 건설 현장은 광주 아파트 붕괴 이후 엄격해져서 웬만한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다 선임해야 된다고 합니다. 3월 말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동영상 강의를 여러 개 보다가 바로 배우락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9월 2일 날 산업안전 산업기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다른 분의 강의보다 저한테는 수업 듣기가 매우 편했습니다. 우선 교수님의 강의 중 무조건 암기를 해야 할 부분은 교수님 말씀대로 무조건 10번 아니 수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외우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외우고 돌아서면 다시 다 까먹어서 하지 말까도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교수님 말씀이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정말 계산 문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예상 문제만 풀다 보면 다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 중 중요한 부분은 교수님도 수업 중 말씀하셨는데 전날 공부한 거를 바로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복습하는 게 공부에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목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들었는데 나이 들어 공부하다 보니 다시 들으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생소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어느 정도 머리에 정리가 된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들으니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관리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녁에는 당직을 서니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교재를 꼼꼼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강을 하니 좋은 점이 아무 때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출퇴근하면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오며 가며 반복해서 듣고 집에서는 듣다 보면 항상 자고 있는 나를 보며 운동도 할겸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제 아내한테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가 봅니다. 안전관리자가 많이 부족한 현 시점에 시험 문제도 난이도 면에서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1, 2년 안에 자격증을 따기가 타 자격증보다 쉬울 거로 예상됩니다. 50, 80세 먹은 저도 4, 5개월 공부해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는 더 똑똑하시리라 봅니다. 한 번에 합격하신다는 생각으로 4개월만 투자해 보십시오. 저처럼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내년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더 많이 필요할 거로 예상되니 꼭 합격하시어 미래를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